안녕하세요. 칼림바 온라인 지도자 과정 제4강을 맡은 한국 타악기교육협회 수석교육이사 무지개쌤 지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2급 시험곡인 송어와 롱롱 어거우를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하루 만에 칼림바 48페이지를 함께 보실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베르트의 송어예요. 평화로운 계곡에서 활기차게 헤엄치는 송어의 모습이 연상되는 곡인데요. 이곳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볼게요. 아직 숫자 악보가 어색한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 숫자 노래로 불러볼까요? 이렇게 점붙은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 곡을 친구들과 하다 보면 발음이 꼬이고 놓치는 부분도 나오고 해서 웃음 코드가 생겨 재밌더라고요. 자,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 숫자 노래 불러볼게요. 5.1.1.3.3.2 5.1.1.765 5.1.1.3.3.2 5.1.7.6.7.165 5.7.7.1.7.6.7.1 5.1.7.7.7.4.2.7.1 0.1666.1.1 5555 5.27.1 0.1766.1.7.2.1 5555 5.27.1 네, 숫자 노래로 불러보니 어떠셨나요? 마음과 다르게 말이 잘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고 재미있죠. 노래하면서 오른손, 왼손치기도 동시에 미션으로 가도 재미나고요. 또는 특정 음을 정해서 그 음이 나올 때만 바디 퍼커션을 이용하는 것도 친구들이 재밌어하니 다양한 음악놀이를 접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이 멜로디 악보로 되어 있는데요. 마디 첫 음이나 코드가 바뀔 때 코드 연주와 함께 앙상블 연주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보 둘째 줄 셋째 마디를 같이 봐주시겠어요? 원곡은 시라시도 파샵인데요. 우리가 보통 시키 칼림바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시라시도라 이렇게 바꿔놓았고요. 원래 그 부분 코드가 D 코드라 코드가 D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칼림바로 코드 넣으실 때는 F 코드로 넣으시면 되시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칼림바로 연습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악보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곡은 한마디에 4분음표가 두개 들어가는 4분의 2박자 곡이에요. 여기서 4분음표는 한 박자를 의미하고요. 이 곡은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많이 나오는데요. 8분음표는 4분음표를 반으로 나눈 거지요. 16분음표는 8분음표의 반을 의미해요. 즉, 한 박자를 4등분한 길이만큼 반의 반 박자 동안 연주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못 갖춘 마디로 되어 있어요. 못 갖춘 마디는 맨 처음 마디와 끝마디를 합하면 한 마디의 완전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못 갖춘 마디는 마디를 셀때 처음 마디는 세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곡을 연습할 때 첫째 줄부터 마디나 줄로 짧게 나눠서 연습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같은 리듬 형태를 찾아서 연습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게요. 송어 악보를 보면 한 박을 여러 리듬 형태로 쪼개 놓았죠? 여기는 8분음표 두 개로 한 박자를 표현했고요. 여기는 16분음표 네 개로. 여기는 전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여기는 8분음표와 16분음표 두 개로 한 박자를 표현했어요. 자, 그럼 제일 쉬운 리듬 부분인 8분음표와 4분음표 부분 먼저 가볼게요. 첫 번째 줄의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 한번 봐주세요. 이 곡은 못 갖춘 마디니 예비박은 마음에 준비할 수 있게
하나, 둘, 하나, 솔, 도, 또, 미, 미. 이렇게 시작할게요.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솔, 도, 또, 미, 미, 도, 솔, 솔.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솔, 도, 또, 미, 미, 도, 솔, 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줄, 첫째, 둘째 마디 갈게요. 자, 여기도 하나, 둘, 하나, 솔, 도, 또, 미, 미, 도, 솔, 도. 이렇게 갈 건데요. 첫째 줄이랑 마지막 음만 다르죠? 자,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솔, 도, 또, 미, 미, 도, 솔, 도. 자,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솔, 도, 또, 미, 미, 도, 솔, 도. 네, 이번에는, 자, 네 번째 줄로 가보실게요. 네 번째 줄 보시면 또랄랄라 도도 솔솔 이 부분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또랄랄라 도도 솔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또랄랄라 도도 솔솔. 이번에는 16분음표가 섞여 있는 부분들을 연습해 볼게요. 이 곡이 옥타브 자리 연습이 충분치 않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 그럴 땐 영상을 멈추고 연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줄, 세 번째 마디를 보시면요. 16분음표가 나오지요. 16분음표 리듬이 고르게 소리 나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요. 연습 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16분음표 부분만 천천히 여러 번 부분 연습을 하시고요.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 16분음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줄, 셋째 마디 레도시라 같이 해보실게요. 예비박은 하나, 둘, 하나, 레, 도, 시, 라.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하나, 레, 도, 시, 라. 자,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레, 도, 시, 라. 자, 이번에는 앞뒤를 붙여서 솔, 솔, 레, 도, 시, 라, 솔. 해볼게요. 예비박은 하나, 둘, 솔, 솔, 레, 도, 시, 라, 솔. 이렇게 갈게요. 하나, 둘, 솔, 솔, 레, 도, 시, 라, 솔. 자, 한번더 가볼게요. 하나, 둘, 솔, 솔, 레, 도, 시, 라, 솔. 둘째 줄세 번째 마디에 있는 16분음표는 두 개만 붙어 있어 좀더 수월해 보이네요. 여기는 시, 라, 시, 도, 라, 솔까지 두 마디 붙여서 같이 해보실게요. 예비박은 하나, 둘, 이렇게 갈게요. 하나, 둘, 시, 라, 시, 도, 라, 솔.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시, 라, 시, 도, 라, 솔. 자, 이번엔 셋째 줄 첫째 마디, 도, 시, 라, 시 해볼게요. 예비박은 하나, 둘, 하나, 도, 시, 라, 시 이렇게 들어갈게요.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하나, 도, 시, 라, 시.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또, 시, 라, 시. 이렇게 연습하시고 앞뒤 부분과 연결하면 되겠죠.
솔시시도시라시도 여기까지 묶어서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하나 솔시시도시라시도 네,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솔시시도시라시도 이번엔 셋째 줄 셋째 마디 18의 시 해볼게요. 예비박은 하나, 둘, 하나, 18의 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하나, 18의 시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18의 시 자, 이제 앞뒤를 붙여볼게요. 18의 시도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18의 시도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18의 시도 이번엔 다섯째 줄 첫째 마디에 시랄랄라 도시래 해볼게요. 예비박은 하나, 둘, 시랄랄라 도시래 이렇게 들어갈게요. 하나, 둘, 시랄랄라 도시래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시랄랄라 도시래 그럼 도시랄랄라 도시래도 까지 묶어서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도시랄랄라 도시래도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도시랄랄라 도시래도 이번에는 하루 만에 칼림바 74페이지를 함께 보실게요. 롱롱 어거우예요. 그 옛날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곡은 주 멜로디 사이에 소를 넣어서 살짝 변화를 주었어요. 그럼 이 곡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번에는 개 이름 노래와 바디 퍼커션을 이용해서 함께 해볼게요. 개 이름으로 노래 부르면서 소리 나오는 부분은 발을 굴러보는 거예요. 아쉽지만 발 구르는 부분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어려워서 저는 그 부분을 쿵으로 소리내서 할게요. 선생님들께서는 발 굴러주세요. 제가 잠깐 시범 보여볼게요. 도, 쿵, 도, 레, 미, 쿵, 미, 파, 솔, 쿵, 라, 솔, 미, 쿵, 쿵, 쿵.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함께 해보실게요. 도, 쿵, 도, 레, 미, 쿵, 미, 파, 솔, 쿵, 라, 솔, 미,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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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쿵, 파, 미, 레,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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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쿵, 미, 레, 도, 쿵쿵쿵 노쿵도
솔도 솔쿵파미레 솔솔파 쿵미레도 쿵쿵쿵 솔쿵파미레 솔솔파 쿵미레도 솔쿵쿵 도쿵도레미 쿵미파솔쿵라솔미 쿵쿵쿵 솔쿵파미레 쿵미레도 솔미솔도. 네, 발구름에서 재미나게 하셨지요. 이렇게 바디 퍼커션을 넣으면 활기도 생기고 분위기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칼림바 음계 순서가 피아노처럼 순서대로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자리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앞에서 배우신 대로 오른손 왼손치기나 숫자노래, 릴레이 게임 등 음악놀이로 친해지고 난 후에 연주로 들어가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칼림바 수업하면서 피아노, 우쿨렐레, 통드럼 등 다양한 악기랑 같이 수업을 하는데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수업이 한층 즐거워지니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칼림바로 연습하기 전에 악보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곡은 4분의 4박자고요.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간다는 의미지요. 이 곡은 주 멜로디 사이에 솔을 넣어서 살짝 변화를 준 곡인데요. 연주하다 보면 8분음표가 계속 연속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노래를 충분히 익혀야 솔 넣는 부분이 박자가 흐트러지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으니 노래를 잘 익혀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멜로디가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처음 두 마디가 뒤에 똑같이 두번더 나오고요. 둘째 줄과 넷째 줄은 똑같고요. 셋째 줄은 두 마디가 반복돼요. 친구들과 같은 부분 찾는 미션으로 게임처럼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롱롱 어거우를 연습해 볼게요. 처음엔 멜로디를 연습하신 후 연주가 잘 되면 중간에 솔을 넣어서 연습해 볼 건데요. 멜로디만 할 때는 잘 되는데 베이스 음이 솔을 넣다 보면 손 연결이 끊어질 수 있어요. 옥타브가 달라져서 그런 건데요. 그럴 땐안 되는 부분만 천천히 부분 연습하면서 해주세요. 첫째 줄 개 이름 노래하면서 칼림바로 연주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도, 도레, 미, 파, 솔. 솔미 솔파미레 파미레도. 자, 잘 되시나요? 연습을 더 하고 싶으실 때는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연습을 하시고 다시 이어서 또 같이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중간에 솔을 넣어서 한번 첫째 줄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도, 솔, 도, 레, 미, 솔, 미, 파, 솔, 솔, 라, 솔, 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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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레,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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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솔, 미, 레, 도, 솔, 솔, 솔. 자, 둘째 줄을 보실게요. 두 번째 줄은 첫째 줄이랑 같은 부분들이 있어 좀 수월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넷째 줄을 보시면 악보가 같기 때문에 둘째 줄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넷째 줄은 그냥 연주하게 되겠지요. 자, 그럼 멜로디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도, 도, 레, 미. 미파 솔라 솔미 솔파 미레 미레도. 자, 이번에는 솔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도솔 도레 미솔 미파 솔솔 라 솔.
솔솔솔 솔솔 파미레솔 미레도 솔미솔도. 셋째 줄 같이 보실게요. 셋째 줄은 두 마디가 반복되고 있네요. 그럼 칼림바로 연주해 볼게요. 하나, 둘, 우, 셋, 넷, 에, 솔, 파, 미, 레, 솔, 솔, 파, 미, 레, 도, 솔, 파, 미, 레, 솔, 솔, 파, 미, 레, 도. 자, 이번에는 솔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 둘, 우, 셋, 넷, 에, 솔, 솔, 파, 미, 레, 솔, 솔, 파, 솔, 미, 레, 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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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레, 솔, 솔, 파, 솔, 미, 레, 도, 솔, 솔, 솔. 자, 마지막 넷째 줄 보실게요. 넷째 줄은 둘째 줄과 똑같네요. 그럼 두 번째 줄과 같으니 한 번에 솔까지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에, 도, 솔, 도, 레, 미, 솔, 미, 파, 솔, 솔, 라, 솔, 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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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미, 레, 솔, 미, 레, 도, 솔, 미, 솔, 도. 송어와 롱롱 어거우 재미나게 연습해 보시고요.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